보본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찬, 박해 통구, 임원 16지, 보양지 두 곳, 총 네 곳에 나와 있고요. 저자 미상 1800년대 초입이고요. 신선 고분주 만드는 방법, 신선 고분주법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백발을 검게 하며 노인이 다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옷을 8냥, 하수 거친 가루 6냥, 구겨져 찌은 것 4냥, 천문동 2냥, 맹문동 2냥, 생지왕 2냥, 숙지왕 2냥, 당귀 2냥, 인삼 2냥, 육개 1냥씩을 가루 낸다. 2. 찹쌀 2마리를 북쪄서 흰 노룩 2대와 섞어 술을 빚는다. 3. 약재가루와 함께 보통의 술 빚는 방법대로 빚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해 통구 저자 미상 18세기 이후구요. 신선 고본주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옷을 8량부터 이렇게 해서 보통 술 빚는 방법을 술 빚는다. 이 술은 백발을 검게 하고 늙은 이를 동자로 변하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 옷을 하수, 추말, 구기자, 찌은 거, 천문동, 맹문동, 숙지왕, 생지왕, 당귀, 인삼, 육개를 가루낸다. 두 번째, 나, 찰벼와 백면, 흰 밀가루는 쪄서 익혀, 1의 약초가루 같이 보통 술 빚는 방법으로 술 빚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원 16지,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신선 복식방에 이르기를 백발을 검게 만들고 젊음을 되찾아준다고 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5단계까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임원 16지에 보양지 나온 후 고본주에 대한 기록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위생편에 이르기를 피로를 치료하고 험한 것을 보여주며 숙명을 연장시키고 수염과 머리털을 검게 하고 얼굴을 곱게 한다고 했다. 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 생건지왕, 숙지왕 모두 심을 제거 천문동과 맹문동 백봉령을 각각 2냥과 인삼 1냥을 자른다. 2. 자기 항아리에 좋은 술 10주전자를 담는다. 3. 2의 약재를 3일 동안 담갔다가 센 불과 뭉그란 불로 한두 시간 끓인다. 4. 철이 검은색으로 변할 때까지 끓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항아리 필요합니다. 고아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소부부고 석윤 17세기고요. 문헌상에만 나와있는 술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그가 비록 금빛 휘장과 맛좋은 고아주의 맛에 익었지만 눈 녹은 물에 끓인 차도 특별히 운치있는 일이네. 만일 그가 나를 찾아온다면 반드시 하마터면 인생을 헛되어 보낼 뻔했다고 말할 것이네. 자네가 그에게 나는 놈 위에 타는 놈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말에 마음이 움직일 걸세. 이렇게 맛좋은 고아주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과, 동감, 백주, 산가유록, 전순이 1450년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쌀토 말을 쓴다.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요. 맑아지면 쓴다. 날이 찰 때는 오래 두어도 변하지 않지만 빚을 때 날씨가 따뜻하면 술이 완성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 1. 찹쌀 두 마리를 씻어 물에 불려 가루를 만들어 구멍떡을 만들어 차게 식힌다. 2. 고운 누룩가루에 물 한 사발을 같이 섞어 체에 걸러 즙을 낸다. 쌀 한 마리에 누룩 한 대를 기중한다. 3. 누룩즙에 구멍떡을 넣어 주물러 잘 섞고 항아리에 골고루 담는다. 찬 곳에 두고 맑아지면 찐다. 날이 찰 때는 오래 두어도 변하지 않지만 빚을 때 날씨가 따뜻하면 술이 완성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와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과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헌 반찬 등속이고요. 저자 미상, 간행연도는 1913년입니다. 원문입니다. 고문으로 되어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과주는 소주에 찹쌀 술밥을 한다. 좋은 누룩에 반죽을 하여 술밥을 만하게 만들어 소주에 넣는다. 4, 5일 후에 먹는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조리법 1. 소주에 찹쌀 술밥을 넣는다. 2. 누룩에 반죽을 하여 술밥을 만하게 만들고 소주에 넣는다. 4, 5일 후에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제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주방문, 저자미상, 1800년대 중엽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쌀 한 마리를 여러 번 씻어 밥을 짓고 누룩가루 3홉 정도 넣어 술을 빚는다. 그래서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 밑술 빚기, 덧술 빚기. 1. 쌀 한 마리를 여러 번 씻어 고두밥을 짓는다. 2. 누룩가루 3홉을 넣어 술을 빚는다. 덧술 빚기 1. 밑술이 처음 익어갈 때 체에 걸러 40단계 정도 만들어 다시 항아리 담는다. 2. 찹쌀 3대를 가루 내어 쪄서 찹쌀을 만들고 누룩가루 양을 적당히 넣어 섞는다. 3. 1위 밑술에 골고루 잘 섞어 따뜻한 곳에 둔다. 4. 술이 익은 후 차가운 곳에 옮겨 넣고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5. 5에서 6일이 지난 후 푸른 술 밥알이 떠올라 주겹 청주처럼 되면 40단기 정도 떠낸다. 나머지는 휘저 죽처럼 되면 물을 타서 마시면 맛이 아주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와 항아리 필요합니다.
교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살림경제 홍만선 18세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다양한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리법 1. 반영추단 녹각상 열량을 가루로 만든다. 2. 녹각교 열량을 술에 담가 끓여서 풀처럼 만든다. 3. 토사자 열량을 2일간 술에 담갔다가 찐 다음 이를 말려서 가루를 만든다. 4. 교주 세네대를 졸여서 풀처럼 만든다. 5. 1에서 4를 반죽해서 1000번에서 2000번을 찌어 오자 크기로 환을 찌어두고 식전에 소금물이나 술에 50에서 60개씩 넣어 먹는다. 백자인 열량과 생지황을 술에 넣고 새까맣도록 하루 동안 찐 것을 열량을 더 넣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